저는 없어지고 사라진 것들 중에서 다시 존재했으면 하는 장면이나 풍경, 대상을 담아내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에 있어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항상 눈앞에 존재하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리는 제작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류도감, 식물도감, 상식 백과사전, 요즘에는 그 일본의 추나체에서 사진 이미지를 모티브로 따와서 작업을 하는데, 상상을 현실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사진 이미지가 모아지면, 그것의 구조를 드러낼 수 있는 무형 재료와 결합을 해서 종이 입체물을 제작을 한 뒤, 그것을 최종 결과물인 회화로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D 입체물로 제작을 하지 않고요. 2D로 약간 종이 인형이 배경에 서 있듯이 그런 미장센 같은 그런 무대, 연극 무대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한쪽 방향에서만 볼수 있게끔요. 좀 이거를 환원해서 입체물로 그리게 되면 내가 평면의 회화로 담아낼 때 옆모습도 담아낼 수 있고 뒷모습도 그려낼 수 있고 그런 좀 베리에이션의 폭을 좀더 주려고 입체물로 제작을 해서 그리게 됐는데 그게 거의 10년 동안 그 작업론을 계속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하다가 작년부터 너무 그림이 답답하고 딱딱하게 느껴져서 기존의 방법론을 아예 바꾸고 아예 겉으로 드러나는 회화가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지만 내가 조형물들을 만들지 않고 사진 콜라주로만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실험적으로 내가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회화의 호수를 300호로 정해놓고 300호를 무작정 샀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기존에 작은 그림으로 그렸을 때 어느 한 부분마다 집착해서 그리는 거를 좀 탈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무작정 큰 사이즈의 그림을 샀는데 정말 좀더 페인터리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대상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좀 자연스럽고 답답하지 않은 그림을 그리려고 지금 현재 실험 중이에요. 그 일본의 추나체계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그신 조각들을 결합을 해서 제가 좀 재해석한 사랑의 이미지로 어떻게 보면 정물화의 형식도 있고 그런 풍경 장면들을 담아내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보고전 때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상식백과 백과사전으로 한 2년 정도 작업을 했었는데 그게 책이 1960년대에 출판된 상식백과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그 책을 아무도 읽지 않는데 그 책이 계속 같이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부모님께서도 책을 읽지 않는데 자녀들이 상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책이 계속 같이 유령같이 다녔는데 머리가 크고 나서 그 책을 봤는데 근데 거기서 약간 하늘을 나는 사람들의 무모한 시도에 관한 챕터에 관한 에피소드를 봤는데 과학자도 아닌 일반인들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 자기 몸에 장치를 매달고 실험을 하고 죽고 이런 이야기가 되게 작가의 삶이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보고 싶은 무언가를 위해서 계속 평생을 작업하는 게 과학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그 하늘을 무작정 보려고 하는 그런 실험하고 좀 너무 비슷한 공감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믿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믿기 힘든 에피소드가 있으면은 뭔가 그때 당시에 완전히 사진 자료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린 설계도, 그 설계도를 저는 입체물로 구현을 하기 전에 타인의 드로잉을 바탕으로 설계도, 입체 설계도를 제작을 한 뒤에 입체물을 제작을 하고 그거를 조명을 설치를 해서 회화 안에서 제가 느끼기에 적당한 빛과 그림자, 조명 이런 걸 연출을 한 다음에 직접 그 정물화를 보고 그리듯이 회화로 담아내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추나 작업은 모형을 만들지 않고 사진 콜라주로만 제작을 해서 사진으로 프린트했는데 그 사진을 또 오롯이 보고 그리기가 싫은 거예요. 옛날 저의 방법론을 따르기가 싫어서. 근데 사진 콜라주로 했던 이유는 제가 그 대가들의 신 조각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그 신조각을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진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또 오롯이 사진을 따라 보고 그리는 게 싫어서 그 제가 콜라주한 사진을 한번 정도만 보고 그냥 그림을 그림 그냥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요즘에는 그 실험을 하고 있어요.